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를 공포에 이전 지수가 2605.58까지 대한민국 증시 사상 최고점이 이제 2607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500, 이 포인트까지 직전까지 했다가 마감을 2602.59로 끝났는데요. 최고점이 2018년 1월 29일, 지금 2607.1입니다. 자, 안 된다고 시장이 다 불가능하고 도망간다고 아우성 쳤던 것이 엊그제 같고요. 증권사들도 뭐 다 팔아야 된다, 현금 갖고 있는데 아직도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증권사도 많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다 매도해야 된다고 그랬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 3주 동안 올랐습니다. 예. 지금 3주 동안 오르면서 오늘 이제 고점이, 직전 고점, 대한민국 증시사상 최고점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코스닥은 좀 덜 올랐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자들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코스닥 역시 상당히 60일을 지난번에 올라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면서 역시 하나, 둘, 셋, 넷 연속으로 4일이 올라가면서 얘도 이제 역사적 고점 932가 여기 아닌가요? 역사적 고점은 여기죠. 예, 2925인데 이제 전고점이 932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투자 집계를 한번 종합을 보겠습니다. 오늘 자, 외국인이 또 9,888억을 사면서 그동안에 11월 달 들어와서 도대체 얼마를 샀느냐. 그죠? 예.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백신 개발했다는 것에서 그 다음에 공포를 잊어버렸죠.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비교 차트에서 환율이 또다시 하락하면서 환율 원화 강세와 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환율까지 떨어지는 이런 어떤 이중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2600선을 뚫은 것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뚫은 것은 아마 언젠가요? 이때가 2600이 지금 아마 뚫은 것은 거의 지금 1년, 2년, 지금 몇 개월 만인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그래서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장중에 2605.58까지 오르면서 2018년 1월 29일 나온 역대 장중 최고치에 이제 2607. 얼마까지 불과 얼마 남았나요?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신기록을 달성한 이유는 뭘까요?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엄청난 5조에다가 지금 6조. 거의 지난번에 우리나라 시장 2020년에 와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10조가 넘게 매도를 했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해서 6조가 넘게 매수를 가담했습니다.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그럼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자, 그동안에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지상을 끌어올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사정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선행지수는 지금 101.3까지 올라갔고요. 그죠? 더군다나, 대한민국 경제의 지금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우리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금 상장사 순이익이 25조 6,285억이라는 전분기 대비 81.3%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좋다. 내부적으로 정치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유리 없는, 뭐죠?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로 고객 예탁금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65조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고객의 탁금이 6,299억이고요. 그 다음에 CM의 잔고가 6,000, 오늘 또 늘어가지고요. 6,470억입니다. 야, 64조 7,000억이고요. 예탁금은 62조 9,947억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엄청난 일을 지금 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어디까지 갔다나 뭐 2,700도 예측하고 뭐 지금 3,000포인트를 뭐 예측하고 아우성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 팔고 도망가라고 그래도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뭐 얼마 간다고 예측하는 뉴스가 연일 폭등하고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나 했냐. 저는 끊임없이 강세장으로 간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주봉상 무슨 얘기죠? 대세 상승장을 가고 있다. 따라서 이 박스권을 넘어가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진다. 사실상 그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강세장엔 좋은 종목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가에서 국내 반도체 대장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양봉이 4개, 주봉에서도 4개 나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오늘 67,800원을 찍었죠.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자,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하이닉스. 자, 오늘 하이닉스 또 3% 올라서 역사적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들은 누구 샀냐?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부품주로 갔다. 오늘 솔브레인도 샀는데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익이 커지고 있다. 그죠? 자,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인데요. 더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럼 또 누구 사고 있냐? 우리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주식을 보는 눈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덜 본다는 거지 볼질 못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당분간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죠? 오늘도 KC텍도 올라갔는데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자, 참 그냥 작년 7월 달에 사가지고 그냥 묻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7월 1일에 사가지고 삼성전자 안 사도 괜찮다고 그랬죠? 예, 58%입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못 갔거든요. 그죠? 예, 58%. 원이 가입했어도 좋다고 그랬죠? 삼성전자가 7월 1일 날 수출 규제이고 지금 얼마나 갔나요? 오늘까지 많이 올라가서 제 43%뿐이 안 됩니다. 그럼 KC텍 사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면 괜찮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원이 가입해서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7월 1일입니다. 그럼 7월 1일 날 삼성전자를 저는 안 사고 원이 가입해서 샀습니다.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자, 얼마 올라갔습니까? 예, 61%입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보다 돈 더 많이 벌어준다고 그래도 변동성이 심하다고, 그죠? 이런 거는 안 되고 갑니다.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반도체가, 뭐, 리노공업, 뭐 다 좋습니다. 예? 그죠? 뭐, 7월 1일 이후에 다 반도체 관련이 얼마나 나갔나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건 115%. 또 SNS텍. 이건 얼마나 갔나요? 예. 7월 1일 이후 수출 규제 이후 SNS텍 얼마나 갔나요? 예. 490% 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삼성전자가 또 뭐죠? 뭐 하는 거예요? 예. 유상증자 참여한 기업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기업. 자, 이렇게 490%까지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목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맞지만 가장 핵심 역할한 게 누구죠? 바로 이런 종목, 조선 해운주입니다. 대한 해운이요. 많이 갔죠? 예, 대한 해운이 또 오늘도 강한 상승을 했고요. 그죠? 그럼 또 누가 나갔나요? 해운주, 그 다음에 조선주의
한국 조선의 향 이러면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바닥에서 이제 주도주가 나간다. 조선주. 오늘 또 대우조선의 향하고 삼성중공업이 수주하면서 대우조선의 향은 얼마나 나갔나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을 벌리고 있다. 그죠? 그죠? 그럼 얘들만 깐났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삼성 SDI가 뭐죠? 얼마나 갔나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삼성 SDI도 역시 무슨 일을 벌렸죠? 예. 다시 55만, 54만 천 원, 얼마 안 남는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벌써 엄청나게 100%가 120%가 나는 수익으로다가 가고 있다. 자, 여러분이 이 조정을 아름답게 견뎠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수익을 또 누릴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개인 투자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일을 벌리냐면요. 참 안타깝지만 심리적으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벌리냐면 지금 상승장으로 가고 있죠. 근데 개인들이 뭐를 하고 있죠? 자, 한번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어떤 일을 벌린지 한번 보세요. 자, 상승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대세 상승장이라고 이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다 팔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대다 팔고 도망갑니다. 외인들은 끊임없이 삽니다. 그럼 기관도 팝니다. 누가 돈 벌까요? 역시 외인들이. 그럼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결국 개인이나 기관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도 아직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락장에는 인내를 잘합니다. 개인들은. 그러나 상승장에는 조급합니다. 동학개미가 이거 부족한 거예요. 주식이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조급증이 생겨서 서둘러 매도한다는 거죠. 그 차익 실현을 하는 이유는 뭐죠? 본전 생각에 또 지겹다는 생각에 마음고생할 그동안에 주가 하락 기간이 길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경우에 더더욱 본전이면 잘라버립니다. 또 주가는 계속 오르고 결국 큰 수익이 나야 되는데 서둘러 매도하다 보니까 수익 차익 실현하다 보니까 큰 수익은 놓쳐버리고요. 오로지 뭐만 하죠? 예,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들고 와서 이걸 뭐라 그러냐? 행동경제학에서 행동재무학에서 예, 뭐냐? 처분효과라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가보면 자 개인들이 무슨 일을 벌렸냐 한번 보세요. 개인들이 이때 매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언제죠? 자 11월 2일 날도 매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걸 보면 보이죠? 매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조를 넘게 1조를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안 팔고 버티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이렇게 많이 커지는데도 개인 투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실 회피,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손실 회피, 또 온통 증권사에서 뭐죠? 이제는 현금화할 때다. 전문가들도 나와서 현금화할 때다. 죄 이렇게 악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11월 2일인가요? 11월 4일이네요. 그러면 11월 4일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죠? 뭐가 겁다요? 이게 뭐죠? 이날 10월 30날에 저점 깬다고 다 팔고 현금화하라. 자, 그럼 삼성전자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10월 30날. 참, 그러니까 개미들은 그나마 또 그날 샀지요. 참, 이렇게 내려 쏟아버리고 개미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라리 팔지 않고 차 실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랬으면 손실 회피를 안 했다면 수익은 더 커졌는데 가는 종목을 수익을 키워야 되고 그저 떨어지는 종목을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하락하는 종목은 악착같이 보유하고 본전 찾으려고 좋은 종목은 미리 잘라가지고 수익을 못 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수없이 일어나다. 이걸 행동재무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처분 효과입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끊임없이 11월 2일부터 팔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를 팔았냐? 무려 6조가 넘는 돈을 갖다 처분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는 동안 개인들은 끊임없이 팔아 제꼈다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매수하는 동안 개인은 끊임없이 팔아서 이 많은 수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가서 종목 잠정을 가보겠습니다. 자, 일별 추이를 보면 기관 외국인이 끊임없이 이 사는 동안 개인들은 다 도망갔다. 개인들은 다 도망갔다. 결국 개인들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고생해서 사놓고 다 팔았습니다. 안타깝죠. 자, 개인 순매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팔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동학개미들이 부족한 한 가지가 뭐냐? 역시 그래서 이렇게 또 환매를 펀드는 또 그저 엄청나게 환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큰 수익을 다 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죠. 이것을 처분 효과 또는 손실 회피, 그죠? 빨리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자르고 서둘러 차익 실현하고 내려가는 종목은 죽어도 본전 찾을 때까지 악착같이 들고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알지 못하죠. 자,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그럼 템플턴의 식구가 템플턴이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한번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템플턴의 우리 식구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SK케미칼이 443%입니다. 자, 말이 안 되죠. 443%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예? SK케미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고수된 겁니다. 어휴. 443%?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죠? 다 개미들이 다 도망갈 때, 개미들이 도망갈 때 우리는 강력 보여라. 누구 편인가요? 외국인 편이잖아요. 외국인이 끊임없이 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벌어져. 꺽적하지 마. 다 증권 전문가들이 여기서 팔라고 난리 쳤대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뭐 팔라고. 더 올라갔으니 뭐라 그럴 거예요, 이제. 핑계 댈 겁니까? 자,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크게 갈 때 많이 먹어야 여러분이 그저 443%서요. 아유, 나 그걸 어떻게 들고 가. 그러니까 템플턴이 유도해서 갖고 가니까 이런 큰 수익을 나는 겁니다. 그죠?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는데 죄 팔아버려갖고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건 이런 그죠? 좋은 의미를 이해할 때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울 때, 그죠? 이런 것을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죠? 그런 것을 배워나갈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주도주를 배우고 싶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주도주, 주도주를 뭔지를 몰라요. 전문가도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주도주가 가는데, 주도주는 다 없이요. 변두리 종목만 추가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기 어렵다는 거죠. 외운들이 오늘 9,888억을 샀는데 개인들은 그죠 주도주를 얼마를 팔았나요? 이렇게 팔고 8,734억을 팔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투신은 환매하느라 내던져버리고요. 그죠? 이러면 여러분은 수익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하나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때 큰 수익, 가는 종목은 어떡하라? 대세 상승장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여러분은 가져가지 못해서 수익을 다 반납해버리고
이겨내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짧은 기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주도주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가시면 또다시 수익이 커지겠죠. 잊지 마시고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라네.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아니 노인장 이거 팔아야 됩니까? 아 지금 팔아야 됩니다. 주가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인장 하는 말 이보게 젊은이 아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라네. 내가 지금 주식을 팔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이걸 포지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틴겨야 수익이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도 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힘에 집어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길, 올바른 전략으로 가는 길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